박물관 준비했어요. 지금은 박스 다 남았고 박스 적혀보고 버리면 될것 같아요. 이거 다 끝나고 밥 먹으러 나갈 거예요. 졸리. 아침이로 붕어밥 먹으러 왔어요. 특히 겨울에 붕어밥 먹어야 진짜 존맛탱이라서 왔어요. 기다리는 부분은 용산에서 짧았는데 거의 50분 정도 기다렸어요. 사장님이 앙금도 엄청 많이 넣어주고 친절하셔서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아요. 와, 사장님이 밥 엄청 엄청 많이 넣어주셔서 냄새랑 비주얼은 너무 좋아요. 와, 향기 너무 좋아요. 와, 미쳤어. 약간 국궁만 같아요. 파 냄새랑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너무 좋았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와, 미쳤어. 만약에 고구마만 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지금은 짠거 먹어서 짠거 땡기니까 겨울에 먹어 빠는 진짜 너무 땡겼고 만두도 너무 땡기는 사람이니까 만두 가게 찾으러 갈 거예요. 만두집 가볼게요. 저는 샤론바오이랑 오리지널 만두를 주문했어요. 샤론바오는 식어야 육즙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아시죠? 너무 맛있다. 이거는 식초 찍고 먹으면 식초는 찍고 먹어서 약간 메이크업한 여자랑 아닌 여자의 차이라고 해야 하나,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. 식초 찍으면 훨씬 맛있다. 그 육즙은 그냥 부시 이렇게 나와. 거기 만두는 바삭하고 속을 촉촉하는데 간도 딱 맞았어요.
30분쯤 동안 걸어가고 그 해반촌 갈 거예요. 해반촌 시훈시장. 10분 남았다. 아, 이게 뭐야? 108개 계란. 요즘은 52kg 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사치고 싶었어요. 원래는 빵에다 물을 마야 돼. 오, 이런 거 크긴 저기네. 어, 남산타워이랑 더 가까워졌어. 다음날은 닭볶음탕 1인 집에 갔어요. 메뉴도 저렴하고 1인분이 있기 쉽지 않은데 있어서 좋았어요. 여기 너무 맛집이라 저 혼자만 알고 있을 거예요. 오늘은 좀 쌀쌀하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숯에 뜨끈뜨끈한 국물 나오는데 속이 다 불었어요. 탑 한 마리인데 양이 적지 않아요. 배고파서 그렇지 몰라도 국물만 미쳤어요. 타타리 먼저 먹을게요. 타코기도 너무 부드럽고 맵기도 적당하니 너무 맛있었어요. 가면 되겠네. 너무 부드럽다. 와.